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작물을 기르실 건가요? 저는 약간 구황 작물. 안녕하세요. 파밍 시뮬레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짧은 안내 둘러보기 시작하시겠습니까? 게임의 기본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세요. 뭐 볼까요? 자, 맵. 왼쪽 하단에 맵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녹색 원이 다음 가야 할 곳을 알려줍니다. 지정된 위치로 걸어가서 그곳에 표시된 물음표를 터치하세요. 오케이, 저기 있다. 트랙터 같이 생겨. 뭐야 이거? 불도저인가? 밀밭. 아, 내가 이 밀밭을 소유하고 있군요. 시작할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밭중 하나입니다. 잘 자랐습니다. 오케이, 타가지고 밀어버려. 밀어라. 아, 잠깐만, 잘못 민것 같은데? 커터를 장착하세요. 아, 장착을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잠깐만요. 장착해야 되는데. 아니, 이 게임은 왜 장착을 안 시켜놨어? 참 번거롭게 하네, 사람을. 장착! 자, 좋습니다. 이제 콤바인의 시동을 걸어 커터가 회전하도록 합시다. X키를 누르면 콤바인이. 오, 뭐가 나와. 트랜스포머 아니야? 자, B를 누르면 콤바인 시동을 걸수 있다. 잠시만요. 소리 좀 줄일게요. 소리가 너무 큰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소리는 좀. 됐다. 갑니다. 자, 이제 되겠죠? 갈아볼까요? 갈리니? 오, 갈린다, 갈린다. 가로, 가로. 오, 뒤에! 아, 마치 밥도둑처럼 나오고 있어요. 이 밀을 이용해서 붕어빵 해먹어야겠다. 좋아, 좋아. 운행. 이제 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콤바인의 속도. 아, W가 가속이고, S가 제동 후진, 3번이 정속주행. 정속주행합시다. 그렇지. 이게 너무 빨리 가면 또안 갈리거든, 제대로.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야 잘 꼼꼼히 갈수 있다. 자, 여기서. 아, 근데 반 넓다. 너무 넓은 거 아니냐? 예, 잘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삐뚤삐뚤해져가지고 보기 싫어집니다. 어, 이거 삐뚤빼뚤한 것 같은데? 실제 농사에선 보통 밀을 담는 포대가 달려있습니다. 그렇군요. 농사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농고 출신 있나요? 제 농고 출신 친구들이 농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곤 했는데. 이미 삐뚤어진, 여러분들의 눈이 삐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것도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바르게 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거의 자로젠 듯한 패스. 패스가 아니고. 자로젠 듯한 밀밭. 갑니다. 정속주행. 와! 한치 오차 없이 딱딱 가고 있어요. 어? 살짝. 오케이. 깔끔. 하역 준비 완료. 콤바인의 탱크가 가득 차면 밭 옆에 서 있는 트레일러로 비울 수 있습니다. 아, 꺼봐. 한번 비워보자. 어딨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네요. 가자! 실제 농사에서는 이렇게 가로질러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안녕. B를 눌러서 콤바인 시동을 껐고요. 옆에 있는 물음표로 이동하세요. O를 눌러서 파이프 연결 해제. 이렇게. 와하! 옆으로 쏟아줍니다. 트레일러한테. 이런 농사. 아, 이런 재미였어. 맞아. 농사는. 아, 근데 여기 조금밖에 없어. 더 캐야 되나 보다. 하역 완료. 자, 이제 이거를 팔아야 되죠? 이걸 파는 거야. 아, 이거 또 장착이.
아니, 장착 좀 해주세요, 미리. 여기 어디다 팔지, 근데? 아, 저기 물음표 또 나오네요. 맵에서 어디로 가라고. 갑시다. 아이고, 운전이 서툴죠? 그럴 수 있어요. 침착하세요. 밀 얼마나 할까? 이거 진짜 완전 최고급 밀이거든요? S급 밀이라서 아마 그람당 한 근에 한 35,000원은 받지 않을까? 갑시다. 아, 나 잘생겼네. 자, 좋구만. 아, 날씨도 좋아. 아, 벌써 밤이야? 세차 먹을 시간 지났나? 그런가? 아, 전화 박스인데 여기? 여기다. 아, 저기다, 저기. 여기 빨간색. 여기로 들어가면은 수익 창출! Q를 눌러서 비우세요. 아, 여기 위에다가 그냥 비우면 되나? 오, 쏟아진다! 잘하셨습니다. 돈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장비로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네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야. 이렇게 해서 일꾼 고용도 있네. 아, 맞아. 2013에도 일꾼 고용 시스템이 있었어. 여기서 일꾼을 고용하면은 얘가 알아서 일을 한다. 물론 일당이 나가겠죠. 자, 일꾼 고용. 자, 우리 일꾼 잘하고 있죠. 마, 내가 사장님이다. 나 한번 갈고 가봐라. 응? 좋아요. 야, 여기 뭐냐 이거. 뭐야, 일 똑바로 안 해? 야, 이 삐쭉.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일을 더럽게 못하네. 아니, 어디 출신이고, 어? 무일 이렇게 가르쳤어. 자식, 트랙터, 뭐, 자격증 없나 본데? 네, 저는 이제 이 일꾼이 일하는 동안 저는 다른 걸 할게요. 바로. 치킨과 놀아주기. 빡빡빡빡. 빡빡. 빡빡빡빡. 네, 알을 낳을 텐데. 알 낳았나? 알이 하나도 없네. 와, 놀이터도 있어. 닭을 위한 놀이터. 미끄럼틀. 빡빡. 얘 수탉인가? 암탉 어딨어? 자식 대충하는 거 아니야? 나 안 본다고? 아니네, 되게 꼼꼼히. 와, 일자로. 저긴 나중에 마지막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건 뭐야? 아, 이거 아까 그거구나. 이거 밀 갖다 놔야겠네, 다시. 옆에다가, 그쵸? 더 옮겨놔야겠네요. 갑시다. 빵빵! 아, 왜 이렇게 힘이 세? 빵빵! 아유, 야, 내가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야. 직진 우선. 야, 몰라? 응? 양보합시다. 이렇게 시골 인심이 별로 안 좋네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러분. 어, 기름 좀 채울까? 가드기염. 아씨, 없나 아무도? 오픈인데? 뭐하는거지? 어? 김씨! 어디가? 죄송합니다, 차 뺄게요. 아유, 막걸리 한잔 했더니, 아유. 아유, 다들 되게 착해. 원래 이렇게 박으면은 막 내려갖고 욕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냥 제 갈 길들 가시네요. 아, 저로 가야 되는데. 후진염. 와, 깡이 좋으시네. 트랙터가 후진하는데 그냥 가시네. 자, 이쪽으로.
김씨 할머니 댁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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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엿다 댔... 아! 좀... 오케이 자 다시 아마 우리 일꾼이 다 수확을 해놨을 거예요. 저 이제 트레일러 갖다 대면은 아마 갖다 주겠죠 이제. 근데 2013에서는 차에 박으면은 그 차 날라갔거든요. 여기는 농기구가 되게 약하네. 나중에 포크레인 하나 사가지고 뒤집어야겠다. 일 잘하고 있나 우리 일꾼? 나 옆에 차 댈 테니까 밀 뿌려. 열었어요 뚜껑. 아 뭐야? 아 기다려 기다려. 내가 여기서 유턴할게. 그래서 딱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서로 맞추는 거죠. 그래, 좋아, 좋아. 호흡 좋구요. 어, 야, 흘린다, 흘린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보이십니까, 이거? 트랙터 듀오. 그렇지, 그렇지. 좀 더 뿌려. 다 뿌렸어? 어, 꽉 찼네요. 저쪽 다 비웠나봐. 전 또 이걸 팔고 오는 거죠. 팔아서 농기구 딴 거 없나? 이게 되게 농작물이 많거든? 다른 밭에다가 아마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랑 한번 키워볼까?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다른 작물을 키우려면 또 다른 그게 필요해.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더라? 어, 여기서 씨앗을 봤구요. 이게 뭐 키우는 거더라? 이게 아마 밭을 갈면서 씨앗을 뿌리는 그 도구를 알고 있는데, 씨앗을 선택할 수가 있네요. 어, 어, 뭘 충전하고 있는데? 야, 돈이 막 나간다! 와, 돈이 막 나간다! 뭐냐, 뭐냐! 아, 씨앗을 가득 채워버렸네. 아하, 뭘 채운 거지, 근데? 아, 보니까 밀을 채웠네요, 밀. 아하, 돈 다 나갔네. 씨앗 사느라고. 그것도 팔고 와야 되는데. 아, 딴 거 심을라 했는데. 또 밀 샀네, 아. 아, 밀 농사 그만하고 싶어. 이모작했어, 오늘, 아. 기다려. 저 받아갖고, 팔고. 근데 곧, 밭 다 갈겠네요? 갈면은 받아서 팔고. 잘하고 있어 우리 일꾼. 일꾼이 참 꼼꼼하네요 역시. 와 내 옆에 오니까 딱 옆에 켜주는 거 봐 파이프. 그렇지 그렇지. 서로 호흡을 맞추며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귀농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장비가 있나? 갑자기 밀 보니까 빵 먹고 싶다. 좋았구요. 팔고 올게. 아니 이거 두 줄인데 이거 두 줄 다 받은 다음에 팔고 옵시다. 이 밭은 얼마지? 이 밭 되게 커 보이는데? 와 넓다 이거. 이거 한번 여기다가 쌀 한번 재배하면은 이 땅 얼마예요? 밭 매입 1.92헥타르가 57,700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2,880이거든요? 아하 나중에 올게요. 비싸네 땅값이. 아. 이게 안전장치가 없네요. 가는 도중에 그냥 열려버리네. 어 야 다 갈았다 갈았어.
갈아불었네요. 오케이. 자, 이쪽. 아,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인데. 뿌려, 뿌려. 그치, 그치. 어, 흘린다, 흘린다. 잘 뿌려야지. 다 했어? 그럼 나 이거 팔고 올 테니까. 이제. 가서 잠이나 자고 있어, 알았지? 갑시다. 어? 이거 뽑혔는데? 상관없겠죠? 너 어디더라? 일로 가는 거 맞나? 너 어디야, 여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길을 잘못 들어버렸네. 아, 저기 있다. 저 빨간색. 괜찮아요. 이 시골에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안심하세요. 자, 아유, 이게 왜 핸들링이 왜 이래? 자, 여기다가 이제 팔아주시면은 돈이 좀 꽤 벌리겠죠? 한 10만 유로 예상해봅니다. 밀 비싸거든요, 제 거. 최상급 S급 밀 팝니다. 이제 돈 오르는 거 보세요. 5,000유로를 벌었네요. 어떡하지?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이거 차 보니까 기름도 있어. 지금 98, 뭐야 이거. 98리터 들어가 있는데. 어떡하지? 막막한데? 이제 이거 다 치워야 되잖아. 어떻게 치우지? 기다려봐. 이건가? 이게 뭐야? 아, 이 밭이 좀 더럽잖아요. 이거를 좀 갈아 엎는 것 같은데? 컬티베이터 내리기. 내린 다음에 가는 건가 보다. 와, 갈린다, 갈린다. 옛날엔 이거를 이제 소한테 뒤에 뭐 물려가지고, 쟁기 물려갖고 갈았는데, 이제 농기구가 이렇게 갈아버립니다. 보세요. 자,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게 안 간 거고, 이게 간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갈아줘야 된다. 흙을 한번 뒤집어줘야 된다. 근데 이 밭 왜 이렇게 넓어? 내 밭 맞아, 이거? 아, 그러니까 남의 밭 갈아주는 거 아니야? 자, 일꾼 알아서 하고 있어. 야, 그럼 여기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씨, 뿌릴까? 아이차, 좋구요. 이걸로 갈 수 있나? 그냥 하면 왜 안 돼요? 그냥 하면 잡초 이런 게 자라 있으니까 뽑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구 선택 변경. 웨이트 내리기. 뭐야, 이 앞에 있는 건? 파종기 내리기. 간다잉! 어떻게 뿌리는 거야? 뿌릴 수 있나? 파종기 시동 걸기. 더더더더더더. 수확한 밭은 새로 씨를 뿌리도록 일궈야 됩니다. 이 밭은 최근에 수확했으므로 이제 밭을 일굴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 아까 그 가져와야 되네.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어딨어? 너 여기 그만해. 그만해! 일꾼 해고!
해고 이게 해고했고요. 이거를 가져가서 갈아. 잠깐 이거 어디야? 길을 모르겠어. 38번 밭인데? 여기 29번 밭. 너 멀어. 여기 있냐? 아니 무슨 밭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샀어? 어? 여기 익숙한 거긴데? 아 일로 가면 돼요. 일로 가면은 우리 집이 나올 거야. 가자. 근데 2015에서 나무를 이렇게 벨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무를 벨려면 또 전기톱 같은 걸 사야겠지? 아이고. 자, 여기다가 일을 시켜서. 그게 이게 보니까 맵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내 밭인가 보네. 29번이야 24번이 지금 초록색이거든요? 비켜. 빼요, 아저씨. 네, 뺄게요. 나랑 트랙터 나가요. 아, 야, 꼈다, 이거. 두 개가 같이 움직여. 아, 됐다, 됐다. 차 빼고. 자, 이건 일꾼 고용시켜가지고 갈아놓읍시다. 15년도에 나와서 15인가요? 네, 맞아요. 15년도에 나와서 15입니다. 설마 이거를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15번이나 내진 않았겠죠? 자, 가라. 자, 일꾼 다시 고용해줬습니다. 와! 깨끗한 거 봐. 그치, 이렇게 갈아놔야 내가 씨를 뿌리, 어, 그러면은 이 뒤에다가 바로 씨앗을 뿌리도록 일꾼을 고용합시다. 캬, 이게 이거지. 서로 유기적인 한몸처럼 움직이는 거지. 너 여기다가 씨앗 심어, 알았지? 그치? 야, 완벽해. 심는 거 맞지? 심는 거죠? 심은 건가? 뭐 티가 안 나. 설마 저기서 만나가지고 술이. 어! 야야야! 하냐 너네. 일을 못하는구나. 살짝 옆으로. 그치, 이렇게 해야지. 잘해. 자, 그러면은 저는 다른 농기구를 어디 뭐 살게 있나. 어디 뭐 가면은 파는 거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닭 어떡하지? 암탉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수탉밖에 없어. 외롭지 너? 어, 바로 외롭다고 지금 꿉꿉거리는데. 거기서 암탉 어디서 사지? 이 집은 뭔데 맵에 표시된 거야 이거? 어? 열려있다. 건초 더미. 농기구 사는 상점. 어? 이거 내 건가? 토마토? 토마토야 뭐야? 피망이야? 이거 먹어도 되나? 배추인가? 김장. 근데 이거 농기구 아니면 뭐 전기톱 같은 거 어디 살 데 없나요? 이 친구는 놀고 있고. 뭐하니? 하하, 둘이 또 교착 상태네. 아, 이것 때문에? 아, 빼줄게. 말 했어야지, 얘한테. 전화를 해야지. 자, 둘이 잘할 수 있지? 파이팅! 그치. 와, 잘해. 한 명이 앞에서 갈아주고, 한 명이 뒤에서 씨앗을 뿌리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 굴어. 어? 여긴 어디지? 어? 여기 샵인가 보다. 이거 뭐 그 장바구니 표시가 있는데? 딱 봐도 이거 트랙터 파는 곳이네. 야, 여기서 살 수가 있네요. 여기서. 어?
차량? 아! 오! 어, 전기톱. 그렇지, 이거지. 전기톱 사야지. 여기서 저는 CS252짜리 이걸 살게요. 됐다. 구매했죠? 이거를 좋아 좋아. 이거를 아무거나 갈 수가 있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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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기 날이 없냐 왜? 아 있구나. 이걸 이렇게 돌려갖고. 뭐야? 잘렸는데? 넘어가유. 씨 뭐야? 안 넘어가지? 어! 됐다 됐다 됐다. 와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저희 집 앞에 나무가 아니고 여기 회사 나무거든요? 근데 이거 잘라도 되나? 이거 나무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요? 또 사야 되나? 트랙터에 실어야 되나? 아, 뭐,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뭐, 어. 여기서, 있을 거야. 나무를 가져가는, 덤프차? 이런 거 사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뭘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BGM이 없이 조용합니까? 이 게임? 되게 조용하네. 게임은 BGM이 생명인데. 콤바인 걸음 살포기 이런 건 아니고. 어? 로더 웨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더? 딱 봐도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돈이 부족해요. 만 유로 정도가 부족한데. 웨건은 목초 건초 밀집. 이건 아니네. 콤바인 없어! 뭘 사야 되는 거야? 감자수확 트럭. 트럭은 아니야. 제초기 돌리 프론트로더 덤프차 트레일러는 수확물을 수송하는데 그 이거네. 그 이건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지금 있잖아요. 이거 하나 이걸로 아마 나무 캘 수 있으려나? 한번 해볼까? 우리 집 나무 말고 옆에 남의 집 나무 하나 대보자. 뱅! 넘어가요. 허잇! 훗! 어떻게 발로 어떻게 차? 발로 차라고요? 밀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를 각도를 잘 재야 되나? 이게 잘리긴 잘렸는데. 아니.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이거? 됐다, 됐다, 됐다. 넘어갔구요. 이거를 그럼 또 잘라서 가공해서 갖고 가야 되나? 수공구 활성화. 수공구가 뭐지? 아야, 뭐야. 오, 야, 바닥을 자르면 어떡해. 어떻게 하는 거야? 와우 와우. 이거는
불가능한가 봐. 이런 나무가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나무 좀 잘라서 팔면 되겠는데? 이 게임 해보신 분 없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게임을 왜 선물했어 나한테? 와, 야, 이번에 제대로 잘렸다. 아, 이러다 나무, 이 세상에 있는 나무 다 자르겠네. 오! 아! 이렇게 잔가지를 다 쳐줄 수가 있구나. 어떻게 쳐, 다시. 아, 이런 식으로 잔가지 친 다음에 실어야 되나 보다. 와, 와, 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좋구요. 여기는 솔직히 너무 얇으니까 여길 쳐버립시다. 어떻게 쳐야 되지? 아, 어렵다. 벌목 어렵네요. 옛날에 우리 군단에서 무슨 둘레길 만든다고 나무 운반한 적이 있었거든요. 죽을 뻔했는데 이거 어떻게 옮기지? 아이, 더럽게 안 잘리네. 지금 답답해 죽겠네. 어렵다, 어려워. 나무 농사는 이쯤 하는 걸로. 근데 이거 씨앗 심었는데 여기다 또 물 주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해? 겹쳐있냐, 왜? 왜, 왜, 왜? 누가 널 화나게 했어? 아, 둘이 겹쳤구나. 나와. 됐냐? 됐네요, 됐네. 자, 사이좋게. 하, 나무 어떡하냐. 이 남의 집, 이거 우리 집, 이거 우리 집이야, 이거? 우리 집 아닌 것 같은데. 똑똑똑! 죄송한데, 제가 나무를 잘랐어요! 이걸 잘라버릴까? 안 잘리겠죠? 문을 잘라보자. 안 되겠죠? 어? 어? 아, 누가 돈을 떨어뜨려놨네? 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먹어야지. 똑똑똑! 아, 좋다. 이거 뭐야? 사우나야? 099만 송인가? 어? 뭐 먹었다. 또 돈을 주었네. 아, 오늘 밥은 치킨이지. 아, 치킨 먹고 싶다 갑자기 진짜. 다 했어요? 야, 아저씨들 다 했나? 아직 멀었네. 오케이, 오래 걸려. 근데 이거 나무 좀 팔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네. 어? 이걸 다 잔가지를 친 다음에 트랙터에 실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실는 것도 문제네. 어떻게 실지? 내가 들어서 실어야 되나? 와, 어렵다 이 게임. 수능 30번 문제보다 어렵다. 부들부들 떠네, 가지가. 자기 잘랐다고. 저 한 이쯤? 됐다. 여기도 한 이쯤? 어? 여기 잘린다.
트랙터에 집게 달린 거 연결해서 쓴다구나? 사야 되나, 그것도? 아, 돈이 없는데. 이것도 대출 시스템 있나? 파밍 시뮬레이터 2013에선 대출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빌려갖고 농사 지은 다음에 다시 갚고 그랬는데. 잘라. 야, 이 정도면 나무 잘 잘랐네. 이쁘죠? 여러분 집에다가 장식해놓고 싶지 않아요? 봐봐, 완전 이뻐. 이런 거 집에다가 딱 한 그루 갖다 두면은 어머니, 아버지 다들 활짝 웃으시고, 아, 완전 자연 친화적이다. 나도 전기톱 하나 사야겠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너무 커요? 잘라줄게, 잠깐만. 아, 근데 이거 기다려봐. 거기 장사하는데, 여기. 이건 뭐지? 장비 매각? 안돼 안돼, 매각할 땐 아니야. 돈 꾸는 데도 있을텐데. 어? 재무상태 확인? 야, 이미 나 대출해놨네. 이거 5만 유로가 대출돼있네요. 얼마까지 대출되지? 됐다 됐다 됐다, 대출했어. 대출했어! 망했어, 난! 모든 재산 탕진했어. 오케이. 자, 삽시다. 이거, 아까, 뭐, 집게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포장 기술? 이건가? 아닌데? 야, 이거, 빨리, 이자 들어오기 전에, 뭐 좀 하자. 이게 뭐야, 잠깐만. 피딩 기술? 아, 이거는 젖소들 먹이 줄 때 그거 쓰는 거구나. 로더를 사야 되나? 아니야, 이거는. 맞나? 아닌데. 로더 외관. 제초기.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프론트 로더는 다양한 물건을 쌓고 쉬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아, 근데 나무를 커터요? 커터는 말 그대로 자르는 거 아니야? 커터 트레일러는 커터를 안전하게 수송합니다. 뭔 소리야? 커터? 커터가 뭐지? 이거잖아, 커터. 커터는 그냥 자르는 거잖아요. 혹시 뭐 벌목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 없습니까? 벌목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거 뭘 써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거 사보죠. 어? 저 뒤에 뭐 있는데? 아하! 뒤에 숨어있네. 이 장비는 나무의 밑동을 자르는 데 사용됩니다. 통나무 목재를 수송. 아, 수송 이거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야, 비싼 거 사. 오케이, 됐어.